안녕하세요. 저는 다고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Hello,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곤니치와 와타시와 다고고 찬네로 저 운네스테로 저 김학사세데스. 다자하오, 워스 징잉두어 위종 카페팅 핀다우드 진보스. 봉주 저 씨르 도도 김즈 깨드리제 앙 카페즈 물티링게즈 올라 소일 도토르 김즈 깨드릴 까날데 카페 물티링게즈 오이즈 메오 노메즈 도토르 김즈 깨드리즈 운 까날지 카페 무찌링게즈 차오 소늘 도토르 김즈 깨 저스티스 운 까날데 카페 물티링게즈 도브리우트르즈 에토 도토르 김즈 Katoraya bijot munoga ya jetniz kanal bu kafez. Hello, ibin da Dr. Kimz. De aynen mes fregenz kafez kanal petraybet.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글로벌 209문 회화의 챕터 5, 5장 교통에서 오늘은 마지막 장인 5장의 마지막 강인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라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좋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라는 문장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5개국어의 원어민 발음을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良い時間をお過ごしください。良い時間をお過ごしください。良い時間をお過ごしください。愿您度过美好时光。愿您度过美好时光。愿您度过美好时光。Желаю приятно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Желаю приятно провести время. 예,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문법적인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얻는 이가가 되겠습니다. V는 verb로서 동사, 뭐뭐 하다 이다가 되겠습니다.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를 직접 목적인 DO가 되겠습니다.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인 IO가 되겠습니다. 다음 C는 complement로서 보호이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호는 SC, 목적을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는 O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했을 때 보내십시오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 좋은 시간을 O가 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자, 영어를 보겠습니다. Have a nice day. Yes. Have a nice day. Yes. Have가 V가 되겠고 A nice day가 O가 되겠죠. 자, 즐거운 시간을 가지세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본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어를 자 여기서 요 시간오 오스고시 쿠다사이즈 여기서 오스고시 쿠다사이가 뭡니까? 동사가 되겠죠. 오스고시 쿠다사이가 동사가 되겠고 요 시간오죠. 요 시간 여기 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시간오 그러니까 요 시간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뭡니까? 오스고시 쿠다사이 보내십시오 되겠습니다. 다음 중국어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는 보면 위엔닌 두고 메이하우스 광에서 위엔닌 이게 사실은 동사가 되겠죠. 동사가 되고 주어로 생략됐습니다. 원래 위엔이 I wish가 됩니다. 그죠? I wish 나는 바라겠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이게 그러면 닌 닌이 뭡니까? 아요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고 메이하우스 광 이게 뭡니까? 디오가 되겠습니다. 그죠? 디오
띄우고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란다 당신에게 뭡니까? 뚜꾸가 보내다죠. 그 다음에 메이하우스관인 좋은 시간이겠죠. 메이하우스관 즉 좋은 시간을 뚜꾸 보내기를 당신이 보내기를 나는 바랍니다. 되겠습니다. 위에 닌즈 뚜꾸 메이하우스관 그죠? 되겠어요죠. 그다음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젤라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젤라유가 이게 동사가 되겠죠. 그런데 젤라유 마찬가지로 I wish가 되겠습니다. I wish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바란다 뭡니까? 프리아트니가 뭡니까? 조언이죠. 그 다음에 프로베스티즈 보내다 말입니다. 브레마 시간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을 당신이 보내기를 뭡니까? I wish you 바란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I wish you 나는 당신에게 바란다 그죠? 프리아트니즈 즐거운 브레마 시간을 갖다가 자 프로베스티즈 보내기를 바란다. 어떻게 보면 여기 유가 없으니까 그죠? 아요디오라고 분석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의미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젤라유 I wish you 프리아트니즈 프로베스티즈 브레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법적인 내용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良い時間をお過ごしください。良い時間をお過ごしください。良い時間をお過ごしください。愿您度过美好时光。愿您度过美好时光。愿您度过美好时光。Желаю приятно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Желаю приятно провести время.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Take care. また会いましょう。再见。あびゃんとず。あしたルエゴず。あてろう。ありがてるち。다음 스트레치 비스템 네이스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